친구님들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조금 혈숙해 보이죠? 요즘 2-3일 몸살기가 있어서 잘 먹지 못하고 조금 피곤했어요. 그래서 오늘 상차림을 대접받았어요. 뭐 녹두 죽이고요. 그래서 닭 백숙을 싸가지고 오셨더라고요. 저를 지켜주는 천사님이. 그래서 불김치 시원하게 해서 닭은 아무리 먹으려 해도 입에서 땡기지가 않고 녹두죽은 평소 좋아해요. 그래서 녹두죽을 나눠서 두세 번 먹었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서 더빙 말고 자막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조금 힘들어요. 시간적으로. 요것도 지금 보면 저를 위해서 동생이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. 먹으라고. 근데 아프다 보니까 뭐 크게 아픈 데는 없어도 몸이 좀 이렇게 허약체질이라서 그런지 좀 과로하고 잘 안 먹고 그러면 이렇게 금세 목에 이렇게 목감기식으로 목이 잘 잠겨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먹으라고 이렇게 걱정해서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요거 초콜릿 받았던 거 이것도 좀 입맛도 오라고 달달하니까 좀 먹고 그랬어요. 아 이거는 뭐냐면요 돌솥밥 지금 나오는 거 식당에서 세팅해 주는 건데요. 이거 지금 불고기 정식 곤드레 밥이에요. 저희 동네에 그 먹자촌에 있는 곤드레 밥 정식집인데요. 해파리 냉채랑 뭐 장국이랑 곤드레 밥 돌솥을 해오는데 밥이 참 맛있었어요. 이게 해파리 냉채고 목 있고 이거 튀김인데 버섯 튀김이고 미니 꽃게장인데 신선하고 간장맛 괜찮았고 연근 들깨 무침이고요. 이게 바로 메인 요리 불고기 전골이에요. 근데 앞에 보이듯이 하얀 꽃같이 핀 게 꽃버섯이래요. 전 처음 먹어봤거든요. 근데 마치 샤브샤브같이 생겼는데 제가 지금 목이 이래서 원래 더빙 안 하고 자막 처리하고 싶었어요. 그때 자막 처리할 시간 여유가 안 되고 요즘 이제 봄작품 시즌 준비로 모든 직원들이랑 신랑이랑 일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바빠요. 근데 꽃샘추위가 이렇게 갑자기 너무 강하게 와서 심리적으로도 조금 위축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입맛이 잘 없다 보니까 오늘 한상 가득 대접을 받았고 지금 이 불고기 곤드레밥 정식은 정말 추천해 줄 만한 메뉴예요. 1인분에 19,000원 밖에 안 되고요. 이게 소불고기거든요. 근데 샤브샤브보다 더 맛있었고 국물이 아주 연하고 버섯도 많이 들어가고 반찬도 넉넉한 편이에요. 곤드레밥 건져서 양념장 끼얹어가지고 또 물 부어서 누룽지 먹을 수 있고 뭐 김치도 아주 선선하게 짜지 않고 반찬도 잘 나오는 편이고 가까워서 이런 걸 집에서 해먹는다고 생각하면 시간과 가사노동의 시간 또 장바온 시간에 비하면 가성비 1인분 19,000원이면 정말 추천해드릴 만한 집이거든요. 이 집은 꼭 또 가고 싶어요. 시간만 되면. 이거는 지난번에 다녀온 건데 지금 음식 올리면서 오늘 한상 가득 잔치상 받은 듯이 그냥 함께 올려봐요. 따로 또 올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집은 정말 괜찮다고 느낀 집이라 제가 이렇게 같이 영상을 붙였어요. 저는 겁이 많고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외식 나갈 때는 거의 손님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
그때 가서 얼른 먹고 나온답니다. 집에서 이것저것 골고루 못 먹으니까 뭐 김치콩나물국, 미역국, 된장찌개, 뭐 무소고기국 이런 정도 한 가지, 김에다 계란프라이 이렇게 해서 한끼 때우고 이러다 보면 사실 몸에 불균형이 와요. 젊을 때는 그런 것들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서 식사를 골고루 잘해줘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나와 먹는 것이 정말 싸고 먹고 나면 정말 행복감도 상승돼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몸이 아프다니까 이렇게 한방백숙을 녹두죽 좋아한다고 한상 차려줘서 제가 잘 먹고 그 먹은 길에 지난번에 맛있게 먹고 왔던 이 집이 생각나서 이 영상을 올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이 한번 올려드려요. 제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잠겼지만 자막할 시간이 없어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니까 많은 이해 바라고요. 여러분도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곤드레 밥집이에요. 곤드레 밥집인데 정식은 14,000원인가 그런데 불고기 정식 이렇게 나오는 건 19,000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가성 대비 먹을 만하죠. 장보름값 요즘 비싸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. 양념장도 맛있었어요. 나오면서 기념